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이 무도한 세상에서도 암담한 정치 환경에서도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갖는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축구 선수들이 가나와 일전을 기울이죠. 다들 다 이기길 바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뉴스도 보기 싫고 말이죠.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이 오늘 밤에 이겨준다면 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정치는 희망을, 낙담을 주고 스포츠가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가나하고 일전을 벌이는 우리 월드컵 선수들 힘내서 우리 대한민국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이 대중의 피플 파워를 힘차게 외칠 것 같습니다. 지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죠.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의 대중의 힘, 피플 파워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대선 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서 계속 거리 응원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전달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변화도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럼 우리 2002년도에 경험한 현상인데요. 이 대중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월드컵 전사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멘트 뉴스 잠깐 보고요. 저희들은 오늘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해외 외신, 지난주 해외 외신을 달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박예슬의 민심 콕에서는 우리 김병삼 사진 기자가 취재 후라는 타이틀과 함께 출연합니다. 박예슬의 민심 콕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토요일의 촛불 집회, 그리고 움직임, 또 민노총 집회까지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예슬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는 촛불 집회에서 어떤 변동과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박예슬 기자의 취재 내용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요하게 이 김건희 씨의 그 화보 사진 촬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소리의 김병삼 기자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촬영했을 때 그것이 진짜 조명을 썼는지, 전문가들이 갔는지, 아니 혼자서 그냥 가서 찍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병삼 기자가 각종 자료를 들고 나올 겁니다. 박예슬의 민심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 촛불 집회에서 우리 한 연사가 있었죠. 우리 용감한 여성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이 오늘 출연합니다.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차는 폐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주 거친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유정주 의원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상민 장관 파면 시한이 오늘까지다. 만약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좀 윤석열 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싸움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싸움이 양상과 내용이 어떨지,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유정주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코멘트 뉴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세월호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우리 유가족들 1차, 2차, 막 3차 가해가 막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요, 유족 간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게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유족들한테 했다 그럽니다. 아니 왜 공유되지 않도록 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도 유가족들이 왜 다른 유가족들하고 우리 같이 연락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런 그 애절한 호소에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우리는 연락처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럽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1대1로 해서 유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1대1 공무원을 다 붙여서. 자, 1대1 공무원제가 유족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1대1 공무원 제도가 아니라 유족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 제도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1대1. 예.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모든 걸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유족들의 소통을 차단시켜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 유족들의 목소리가 가장 무섭잖아요.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빨리 반성하고 성찰하고요.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파면할 사람 파면하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간에 잠재우려고 하고 이것이 사회적 파장으로 나아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예? 이러다가요 두 개에서 물이 터집니다. 터져요. 그 유가족들이 그 울부짖는 기자회견 여러분 보셨죠? 그 기자회견도 제대로 지상파 3사라든가 보도채널 종편에서 그 기자회견도 제대로 중계도 안 했어요. 유튜브에서만 봤습니다, 우리가. 그 보시는 분들 진짜 심정이 아주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 목소리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당연하죠. 정부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유족들이 외쳤는데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 뭐가 두려웁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태원 참사와 압사를 가리려고 합니까? 그 원인 규명을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국정조사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거나 탄핵하거나 해임건의라면 국정조사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참여하지 마세요. 이미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 관한 법률은 통과됐습니다. 참여해서 계속 방해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참여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이태원 참사와 압사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해하려고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하지 마세요. 자, 우리 화물연대 문제하고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 문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전운임제 이건 최저임금제하고 동일한 제도입니다. 이 화물연대 소속에 돼 있는 화물 기사분들이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그리고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맨날 그 10시간 이상, 12시간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큰 트럭이 사고가 나면은 대형 교통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장해 달라. 어느 정도 좀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이들의 요구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보호해 주어서 이분들의 생존권과 생존권이 보장이 되면서 이것이 또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활로 흐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입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라 그래서요. 3년 동안 그것도 두 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일몰제 그 보장을 해줬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과로와 과속 방지 또 안전운임제를.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갑니다. 이번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연장하자.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하자. 그리고 품목을 더 확대하자. 그래야만 이분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제 물류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몰랍니다. 그런 거 생각 없다. 지난 6월에 그때는 이제 대통령 윤석열 정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합의했어요. 당신들 파업 풀어라. 파업 풀면은 우리가 물류 대리안이 장기화됐죠. 그러니까 노조 요구와 논의하겠다. 그래서 파업을 8일 만에 일단락 시켰는데
논의를 안 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했어요. 그냥 당신네들. 그러니까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이번에 다시 파업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래놓고서 들고 나오는 카드가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당연한 민주주의 사회 국가라 그러면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이들이 진짜 생존권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지 이들을 얼마 받지도 못하거든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서 그리고 정부가 건설교통부 원희룡 장관 말이죠. 그냥 뭐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충분히 이들과 실무 협상을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이크 잡고서 이들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법과 원칙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 소리만 해요. 그럼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과속과 과로에 의해서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만 심화되는 이런 사회가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검토하겠다.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 맨날 이 소리만 해요. 대통령이. 잘 좀 해보라고. 진짜 진지하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저 같은 우리가 그런 대통령이라면 만나겠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민노총 지도부를 만나서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무엇을 바꾸면 되냐. 당신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법과 원칙. 무조건 다 법과 원칙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법과 원칙을 좀 지켜보세요. 예?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이요. 이거 따져보면 실효성도 없어요. 별로. 이 특수고용 노동자 아닙니까? 화물 기사들은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에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떻게 자영업자들에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자기네들이 무조건 뭐 개시하라 그래요. 이들이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 요구 시에 이럴 때 운송 거부가 사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운송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운임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6월에 하기로 해놓고서 논의조차 안 한 안전운임제 좀 제대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사실 유류비 증가로 수지 타자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송을 거부하는 거, 운송을 하지 않는 거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어떤 음식점에서 타산이 안 나와요. 음식점 안 여는데 그 정부가 가서 업무 개시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운송 개시 명령을 갖고서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리는데 이거 굉장히 법적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쪽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는, 의사도 없는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총파업 이후 나흘째 됐는데요. 5일째죠. 정부가 한 일은 법과 원칙, 엄정 대응 방침 이거밖에 한 얘기 없어요. 불법 엄단, 업무 개시 명령, 김기현이라는 사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민노총을 해체해서 세상을 살리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직자입니다. 자, 하여튼 저는 이번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특히 민노총의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가 계속해서 연쇄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가. 우리가 과거에 YS 때요. 노동법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노동법 통과시켜왔고요. 그때 YS 정권은 후반기였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나중에 IMF를 맡게 됐습니다. 노동 문제요. 이거 윤석열 정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의 근간 문제입니다. 79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물러날 때도 결국은 신민당사에 YH 여성 노동자들 가면서 농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동 문제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거 사회 근간 문제고 우리 기층 세력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가 좀 길었습니다. 코멘트 뉴스 그만하고요. 우리 박상병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